수진이 씨가 좋아지면 공이 보다 더 잘 맞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수진이 씨 넘어갈 때도 최대한 척추각을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양팔이 잘 모아져 있으면 저희가 치고 나서도 손목이 훨씬 부드럽게 피니쉬만 이쁘게 만들어줘도 임팩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장재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예쁜 피니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일단 설명 말고 공을 먼저 쳐볼게요. 제가 피니쉬를 한번 최대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는 스윙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네, 제가 두 번 샷을 했고 최대한 피니쉬를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됐나요? 됐나요? 네, 피니쉬 예쁘게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피니쉬가 예쁘면 탁 쳤어요. 치고 나서 피니쉬를 탁 이렇게 오래 잡고 있고 피니쉬가 굉장히 예쁘면 공이 잘 날아가죠. 공이 좀 더 예쁘게 날아가요. 피니쉬가 좋아지면 공이 보다 더 잘 맞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니쉬를 예쁘게 만드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척추각이 있잖아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자, 스파인 앵글이 있죠. 이 스파인 앵글이 어드레스 했어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들었어요. 척추가 그대로 숙여 있죠. 앞으로 저희가 스윙할 때 잘못되는 분들이 막 이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예쁘죠. 척추각을 계속 유지하고 쳤어요. 그 다음에 피니쉬 넘어갈 때도 최대한 척추각을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니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일어서시는, 서서 원래 어드레스 때 척추각이 요 상태였으면, 그러니까 요 상태였으면 치고 나서도 요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 어깨 일어서가지고 공이 맞으면서 이렇게 일어서지죠. 피니쉬가 이렇게 많이 서졌다는 거는 공이 맞을 때 얼리 익스텐션이 생겨가지고 배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오른쪽 어깨 이렇게 많이 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태 피니쉬를 하면 뭐 모양도 좀 안 좋긴 한데 오른쪽 어깨랑 내 골반이랑 라인이 그냥 일자죠. 이렇게 오른발도 좀 이렇게 들려 있죠. 이렇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아니면 또 뭐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니쉬를 잘 만들려면 일단 척추각을 어드레스 했을 때와 동일한 척추각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요런 게 아니고 살짝 요 방향으로 했을 때 체중이 계속 조금 앞꿈치 쪽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피니쉬를 넘어가 주면은 예쁜 피니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빵. 그럼 되네. 피디님 보기에 딱 보이면 된 거예요. 오케이. 네. 했을 때 예쁜 피니쉬는 저희가 피니쉬를 했을 때 양팔이 잘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왼팔꿈치가 내 어깨 라인과 일직선 되는 선상이 올바른 피니쉬인데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쪽 보고 해볼게요. 탕 쳤어요. 잘못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피니쉬는 결과를 얘기해줘요. 저희가 탁 쳤을 때 양팔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고
왼팔 꿈치가 이렇게 뒤로 막 빠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이 맞을 때부터 손목에 올바른 로테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이 맞으면서 손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치키닝이 심하게 나오는 분들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요. 백스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팔꿈치 모으라고 쳤어요. 피니시 때도 양팔이 묶여있다는 느낌으로 양팔의 간격을 좁혀있는 상태로 해줘야 피니시를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양팔이 잘 모아져 있으면 저희가 치고 나서도 손목이 훨씬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막 여기만 고치는 것보다도 피니시만 이쁘게 만들어줘도 임팩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쳤어요. 팔꿈치를 이렇게 막 뒤쪽으로 빼는 게 아니고 양팔을 최대한 모아주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하시는 거예요. 했어요. 여기서 이 왼쪽 손목 있잖아요. 이 왼쪽 손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다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해줘야 팔꿈치가 안쪽으로 잘 들어오면서 양팔의 팔꿈치를 모으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장갑 낀 손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왼손 장갑 낀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해주면 팔꿈치 이렇게 안쪽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양팔이 가까워지면서 예쁜 피니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요걸 하시면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다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냐? 공을 한번 쳐볼게요. 공을 쳤을 때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피니시를. 지금 헤드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 있죠? 들려 있잖아요. 치고 나서 선수들은 이렇게 헤드가 오른쪽으로 잘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헤드가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45도 정도 기울기가 있어주면 팔꿈치도 더잘 모이고 공이 맞으면서 손목의 로테이션도 훨씬 더 부드럽게 하면서 또 아까 두 번째 팔꿈치도 잘 모으면서 예쁜 피니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세 가지 연습 방법 꼭 해보시고 저처럼 예쁜 피니쉬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컷.